오늘 이 시간에는 암세포와 우리 면역세포, 면역세포의 이름은 여러분이 이제 배워서 아셨다시피 그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렇게 암세포를 찾아서, 그렇죠, 찾아가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가진 이 세포들을 T세포라고 그럽니다. T세포. 예. T세포. T세포. 이 T세포와, 그 다음에, 암세포. 암세포 사이에 관계를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암세포는 암세포고, T세포는 T세포고, 각자 알아서 낀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 면역학을 연구하는, 특히 그 암 환자들의 면역학을, 면역학, 암 환자들의 T세포, 암 환자들의 암세포의 관계가 아주 미묘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 네. 너무너무 서로 사이에 눈치를 살펴요. 그래서 만약, T세포가 보기에 T세포가 조금만 강해지면 암세포는 어떻게 행동을 조심하기 시작해. 그래서 활동을 마음대로 하지를 않고 조심을 해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항암 치료도 안 받고, 방사선 치료도 안 받고,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뉴스타트에. 이러면 암세포들이 뭐예요? 막 마음대로 자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암세포와 이 T세포 간에 그 미묘한, 아주 예민한 그런 관계를 이해하고부터는 여러분이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기를 받으시면, 자, 뉴스타트에 오셔서, 아, 그렇구나. 암세포도 유전자가 다시 정상화돼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 배우시잖아요. 그럼,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T세포가 생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받아서 T세포가 힘을 내. 그래서 강해지면, 즉시 암세포는 눈치를 채요. 저 T세포들이 뭐예요? 강해졌어. 그러면 암세포들은 어떻게? 우리는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 이 발견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껏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나는 뉴 스타트를 해보겠다. 그래서 오셔서 이런 중요한 새로운 그 진리들을 배우면, 아, 내 마음 속에 힘이 나요, 안 나요? 아, 그렇구나. 나도 날 수가 있구나. 암세포 속에 들어있는 비정상으로 변질된 암 유전자들도 결국은 어떻게, 내가 새로운 뜻,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나도 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로 생기를 받게 되면, 여러분,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저 유전자들이 T세포 안에는 유전자를 반짝하고 켜져서 암세포의 활동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T세포가 금방 눈치를 채고, 조심하자. 이렇게 되어서 활동을 자제하게 돼. 조심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뉴 스타트에 와서 항암 치료도 안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암이 더 악화되면 어떡하냐.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그 생기를 받고 있다. 내가 진심으로, 아, 그렇구나. 저 강의 말씀이 맞아.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T세포들의 유전자가 켜질 거 아니에요? 생기를 받아서. 그렇게 되면 금방 암세포는 눈치를 탁 챈다는. 그런 아주 놀라운 사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현상은 어떤 현상이라 하냐면, 암세포 쪽에서 활동을 줄여줘요. 그러면서 암세포는, 자, 그래서 면역력은 너무 낮아서 지금 이 차원에, 낮은 차원에 있어. 근데 암세포는 면역력이 낮으니까, 약하니까, 암세포는 지금 마음대로 자기 세상이야. 그러다가 T세포, 면역력이 조금이라도 강해지면, 이 암세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 이거 조심. 그러면서 약해집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조금 더 강해지면, T세포가 조금 더 강해지면, 암세포 좀 더 약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또 암세포는 내려가고. 해서 드디어 어떤 이 균형을 이루는 시점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암세포 쪽에서, 와,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자. 그리고는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런 현상을 암 동면 현상이라고 불러요. 암 동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무 약도 쓰지 않았는데, T세포가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만 켜지기 시작해서 T세포가 강해지기만 해도 암은 그 자체적으로 행동을 중단하고, 지금부터는 이 T세포가 다시 약해지지 않는 한 절대로 다시 행동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쉬운 말로 한다면, 암세포나 T세포들은 서로 간에 뭐를 본다? 그렇지, 눈치를 본다. 눈치 잘 보시는 모양인데. 네. 서로 간에 눈치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 요즘 암 면역학이라고 그러는데, 온코 이뮤놀로지라고 그러는데, 이 약자들이 아주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무슨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겼다, 기가 막힌 일이 생겼다, 그래서 생기를 못 받게 됐다. 그러면 T세포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유전자. 그러면 암은, T세포가 빌빌하네, 지금부터.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뭐예요? 활동 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암이 또 활발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암세포의 유전자나 T세포의 유전자나 다 유전자들은 뜻에 반응해. 내가 어떤 뜻을 가지게 됐다. 아, 이제 알았다. 깨달았다.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암세포가 기가 팍 죽어버려요. 그래서 활동을 정지하게 돼요. 자, 그러면 암세포와 T세포 간에는 굉장한 이 눈치 작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상적으로는 여러분 정상적으로는 암세포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제 T세포는 정상적인 T세포야. 이제 이 사람은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결국 이 사람의 지금 생활 태도는 누구 편에 유익한 거예요? T세포한테 유익한 거예요. 암세포 쪽에는 불리한 거야. 왜? 이 사람의 생활 태도 그 자체, 생활 습관 그 자체는 T세포를 도우는 쪽이야. 이제, 그래서 내가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으면, 그럴 동안에 이제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 이 T세포는 아무 문제 없이 이 암세포를 그냥 쉽게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암 환자들은 왜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냐? 죽이지 못하냐는 말도 될 수 있고, 또, 못하냐가 아니라, 죽이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어쩌면 그렇게 될까? 그 눈치에 빠르신 분. 암세포 눈치를 챈 거야. 무슨 눈치를 챈 거요? 이 사람이 내 편이네? 그 눈치를 채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생활을 보니까, 삼겹살도 더 자주 들어오고, 술도 가끔 마시기 시작하고, 왜냐면 자기 자신을 뭐예요? 해치고 있어.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다는 말은 자기 T세포들을 어떻게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는 이 사람 몸에서는 앞으로 뭐예요? 살만 하겠네? 이렇게 눈치를 살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자, 이제 막 엔돌핀이 생산이 되고,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하면, 암세포 쪽에서는 뭐예요? 이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이렇게 우리의 생활 태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뜻, 여기 아주 예민하게 유전자들이, 암세포 유전자나 T세포 유전자들이 반응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 이런 걸 과학자들이 알게 됐냐고 하면, 여러분, 최근에 면역 항암제라는 게 나왔어요. 면역 항암제라는 게 이제 출현 시작이 되면서 굉장한 희망을 걸게 됐어요. 이야, 과학자들이 드디어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약을 발명을 했구나. 이제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면역 항암제를 처음으로 시도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옛날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그 전임 대통령이 악성 흑색종이라는 아주 고약한 암이에요. 악성 흑색종에 걸려가지고 말기가 돼서 다 죽게 됐어. 근데 그때 면역 항암제가 출현한 거예요. 그 면역 항암제를 탁
이제 그 면역 항암제가 나왔을 때는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이야, 그렇지. 면역력을 강화시켜야만 암이 낫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면역 항암제 치료를 탁 받고, 짐이 가다가 샥 나버렸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면역 항암제가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면역 항암제, 이야, 인기가 막 최고조에 달렸어. 근데 요즘은 병원에서 면역 항암제 시들해요. 왜? 안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그럼 왜 안 낫게 되냐? 이런 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해. 해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몸 안에서, 알고 보니까 면역 항암제란 것은 실제로 T세포를 강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T세포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게? 생기밖에 없어요. 생기밖에. 생기를 처방할 수가 없죠. 생기를 약으로 만들어서 먹일 수도 없고, 생기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몰랐던 거야. 어떻게 하냐면, 암세포와 T세포와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꼼수를 부린 거야. 그게 무슨 꼼수냐고 하면, 자, 이거 보면 참, 이거 연구하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번 기는 강의가 다른 기보다 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중에 탁, 이 뉴스타트의 핵심을 탁,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신 분이 아주 지금 시작부터 그런 분이 탁탁 나오니까, 예. 이게, 뭐냐, 안 그러면 이게 탁 안 깨달아지시는 분들이 많으면, 눈들이 반짝반짝 안 해. 그러면 제가 그거를 반짝거리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강의가 차원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애를 써서 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그런데 이게 보세요. 보시면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암세포, 요거는 T세포. 노란색 T세포가. 그래서 암세포와 T세포는, 이 T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처리해야 될 그런 사명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T세포는 면역세포니까, 이 세포는 내 세포 맞다. 그렇게 셀프라고 그래요. 이 세포는, 내가 만난 이 세포는 나다. 나의 세포다. 셀프다. 그 다음에 암세포도 딴 말은 이게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셀프가 아니야. 이제 그런 걸 non-self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만나면, 이거 나 아니잖아. 그 나 아니잖아를 인식을 해야만 암세포를 죽여요. 자, 그래서 이 T세포는, 이제 피 속에서 떠돌아 댕기다가 어떤 세포를 만나든지, 신분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아시겠죠?
참 재미, 이런 걸 옛날에 몰랐다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새롭게 연구한 결과예요. 그러면 모든 세포들은, 암세포를 포함해서 모든 세포들은 T세포가 신분증을 요구할 때 반드시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요게 암세포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이제 탁 보여줘.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썼어요. recognition이란 말은 인식이란 말입니다. 인식 신호를 받았다. recognition. 그러니까 recognition, 인식만 했다. 아, 그러면 너는 암세포구나. 그러면 너는 내가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 이제, 암 환자들은 이상하게 T세포들이 인식을 했는데 안 죽여요. 왜 안 죽일까?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여요. 뭐냐면, 주인님이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누구 편이야? 암 쪽으로 더 힘을 실어준 것 같아. 술도 조금 더 자주 마시고, 마누라하고 싸움도 더 많이 하고, 직장에 나와서 신경질도 더 많이 내고, 이래저래, 그런 경향이 있으면, T세포 편에서는, 우리 주인님은 암세포 편이다. 또 암세포 쪽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은 내 편이다. 이 예민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암세포 쪽에서, T세포 쪽에는 우리 주인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시들해져. 암세포 만나도 금방 죽이고 싶질 않아. 근데 암세포 편에서는 뭐예요? 우리 주인은 내 편이니까 내가 무슨 수를 써든지 안 죽는 수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교묘한 방법으로 T세포를 속여요. 이제 이런 현상을 면역 회피 현상이라고 그래. 옛날에 이런 말 없었어. 그저, T세포는 암세포를 만나기만 하면 다 때려 죽인다. 이렇게 바보 같지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암세포 쪽에서, 내가 꼼수를 부려서 이 T세포가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꼼수를 쓰냐고 하면, 참 흥미진진하죠.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그냥 단순하게 T세포와 암세포를 무조건 죽이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보면 이 T세포는 non-self, 나가 아닌 세포는 죽여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암세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T세포는 결핵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왜? 그건 나가 뭐예요? 아니잖아. 분명히 내가 아니잖아. 외부로부터 뭐예요? 침투에 들어온 거지. 그렇죠? 그런데 암세포는 이게 애매해요. 이게 아무리 봐도 난 것 같은데도 내가 아니잖아. 그래서 T세포는 이 암세포를 만나면 골치가 아픈 거야.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T세포는 정상세포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상세포. 여기 이제 정상세포. 정상세포들이 있는데, 이 T세포는 뭐가 있냐면, 이 정상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정상입니다라는 신분증이 있어. 그래서 그 정상세포를 만나면 너 정상마저 신분증 좀 내봐 해서 정상세포가 신분증을 탁 여기다가 네, 우리가 여러분 신용카드 샥 하는 거 있잖아. 그걸로 샥 해요. 그러면 T세포 너 정상 맞구나. 그러면 통과. 안 죽여. 안 죽이는데 이 암세포도 여러분 옛날에 사용했던 신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이 T세포가 어리버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세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신분증 못 쓰게 된 신분증 이제 가짜지 그렇죠? 그거를 제시할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암세포도 예 가짜 신분증을 자기 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정상세포요. 이렇게 한대.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 안에서 세포들이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것도 우리 사람 마음하고 똑같아요. 아주 요것들 아주 고약해요. 속여먹고 꼼수 부리고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희한해요. 이제 이런 현상 옛날에 몰랐어. 우리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꿈도 못 꾸는 일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암세포 쪽에서도 이 T세포가 아 우리 주인님이 나를 어떻게 내 편이고 나 T세포를 잘 도와주고 있고 자 어떤 놈이든지 암세포는 다 덤벼봐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자신만만하면 T세포는 이런 꼼수를 부릴 생각을 안 해요. 아니 근데 주인이 어리버리하게 놀면 T세포가 이제 암세포와 T세포를 볼 때 T세포가 뭐라 그런 거야? 야 이러다가 내가 어리버리해가지고 암세포나 구별할 수 있겠냐? 그럴 때 암세포는 속이는 거예요 T세포를. 그래가지고 이 신분증을 내밀면 T세포가 속아버려. 자, 그러면 면역 항암제라는 건 뭐냐? 하면 뭐냐면 어쨌든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자, T세포는 지금 이제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가 이거를 여기다가 신분증을 제시하면 T세포가 속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암세포를 안 죽여.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도 꼼수를 부리는 거야. 요거를 어떻게 하면 T세포가 이 암세포의 가짜 신분증을 받아들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T세포가 가짜 신분증을 제시할 때, 암세포가 가짜 신분증을 T세포한테 제시할 때, 이 T세포가 가짜 신분증을 받아 볼 수 없도록 하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학자들은 T세포의 요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가짜 신분증을, 가짜 신분증하고 비슷한 가짜 신분증을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그래서 그거를 주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 제약회사에서 만든 가짜가 어디로 가서 붙어버려? 여기 와서 붙어버려. 이거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만든 가짜예요. 보면은 이 가짜가 뭐예요? 여기 와서 붙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T세포는 뭐가 와서 턱 붙으니까 이 암세포들이 자기를, 그렇죠? 자기를, 이제, T세포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뭐예요? 정상세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제약회사에서 만든 가짜가 와서 T세포를 마비시킨 거. 그러니까 암세포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정상세포가, 보통 정상세포는 공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는, T세포,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암세포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CD28이라는 이 창구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 뉴 스타트를 왔다. 그래서 암세포가 점점, T세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는 눈치를 채요, 안 채요? 와, T세포가 강해지고 있고, 우리 주인이 이상하게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노래를 부르고, 뭐, 엔돌핀 유전자가 켜졌다, 뭐, 이래 싸면서 생기를 받는다? 자기의 앞길이 뭐예요? 암세포는 자기의 앞길이 막막해요, 안 해요?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눈치를 채고, 아하, 이 사람 몸에서는 나는 앞으로
살 길이 예, 험난하구나. 그러니까 그냥 이쯤에서 T세포님한테 죽여달라고 하자. 그렇게 결론을 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암세포가 어떻게냐고 하면, 암세포 쪽에서 이런 B7이라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이 창구의 CD28이라는 T세포 민원 창구에다가 접수를 시켜요. 그럼 이 접수하는 B7이라는 서류의 내용은, 민원 내용은 뭘까? 앞으로 희망이 없으니까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T세포가 그래, 너 결정 잘했어. 우리 주인님은 역시 내 편이야. 이제 그런 느낌을 T세포가 지금 여러분 몸 안에서도 받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뜻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뜻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뜻이 전달이. 그러면은 T세포 쪽에서, 그럼 내가 죽여줄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destruction of cancer cell, 암세포의 파괴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T세포가, 노란색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집어넣어주면 암세포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사흘째인가요? 2일, 3일, 4일, 사흘째. 아마 지금쯤 암세포가 이 B7 민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일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이제 암세포들끼리도 지금 논란이 많을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민원 서류를 제출할까 말까 이거 가지고 자기들끼리도 지금 아마 토론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주 이거 영리한 암세포들은 야, 너희들 너무 그렇게 지레 겁내지 마. 뭐 사람들 다 그렇잖아. 작심 3일이라고. 3일만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니까 우리 좀 견뎌보자고. 이제 그거를, 그래서 아마 민원을 제출하면 내일쯤 할 거예요. 왜? 3일이 지나도 뭐요? 3일이 지나도, 3일이 되면 이제 피크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주로 3일 지나면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하향 곡선이야. 시들해져. 그러면 우리 사망 신청서 안 내도 돼. 그 암도 다 계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다려 보자고. 근데 이제 기다리니까 이제 날짜가 됐는데 더 좋아해. 더 깊이 깨닫고 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암세포들이, 자, 이 사람 작심 3일 안 통한다. 그러면 우리 포기하자. 그럴 때 이제 이 B7 사망 신청 민원 서류를 접수시켜서 그때부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어. 아시겠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야, 그 뭐,
뉴스타트 가면 뭐 생기 뭐 어쩌고 하는데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병원 치료 받아. 그러면 이제 병원 치료 가서 받는단 말이에요. 받은 병원에 가면 자 항암 합시다, 방사선 합시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를 막 죽여? T세포를 막 죽이거든. 그러니까 T세포 쪽에서는 아이고 이 사람 나만 자꾸 죽이고. 그런데 이제 암세포도 동시에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죽은 죽는데 분명히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우리 주인님이 누구 편이야? 자기 편이에요. 왜? T세포를 죽이고 있거든. 그러면 암이 포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사느냐, 어떤 생각을 새롭게 먹고 어떤 태도로 어떤 식생활을 하며 정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물도 정말 적당히 마시고 모든 절제도 하고 이러고 사느냐 안 사느냐라는 그 선택이, 우리가 선택하는 그 뜻이 고스란히 암세포와 T세포의 유전자에 그대로 전달이 돼서 그런 T세포와 암세포, 면역세포, T세포와 암세포 간에 이런 뭐예요? 균형이 예민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한다. 그러면, 암세포들 뭐라 그럴까요? 조금만 기다리자. 이 항암 치료가 끝나기만 해봐라. 누구 세상인데? 내 세상이야. 왜? T세포는 다 죽어서 놔둔 거라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내 세상이야. 이 사람이 바보짓을 하고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 폭격이 끝나면 T세포는 희망이 있어 없어. 우리 주인님은 나를 죽이는 일을 아주 예사로 하는구나. 참 이제 옛날에는 사람을 그냥 기계로만 알았던 거야. 기계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뜻에 반응하는 거야. 왜? 그 세포 하나하나들이 다 뭐를 갖고 있으니까?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있으니까 결국 내가 무슨 어떤 뜻을 내가 마음에 지느냐에 따라서 암세포 유전자나 T세포 유전자가 다 그 뜻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가짐이 정말 최고로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현미식을 하기 시작했고 채식을 하기 시작했고 노래를 부르는데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로 신나게 걱정을 뭐 어떤 하나라도 노래 하나 부르는 것이라도 뭐예요? 네, 정말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거 이렇게 실천하면 나는 유전자 켜지고 생기가 들어온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믿고 하면 반응이 유전자에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러분, 암 환자들 다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
이제 어떤 환자들은 막 별로 낳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 어. 어떤 경우에? 그래서 여자들의 경우에는 남편이 바람을 자꾸 펴. 그러니까 살아있어 봐야 뭐요? 이 남편이 맨날 바람 피면 속상해, 안 상해? 그 스트레스 막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 환자인, 암 환자인 여자 쪽에서 더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까짓거 죽자, 그냥. 내가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이놈하고 근연하고, 내가 생각,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빨리 후닥닥 죽어버려야, 그 남편 그놈도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라도 뭐예요? 느끼고, 이제 이런 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자까지가. 그러니까 상대방을 더 양심의 가책을 가지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괴롭히기 위하여 죽지 뭐.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안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암세포도 T세포도 그 환자의 마음을, 생각을 느끼게 안 느끼게? 느껴요. 그럼 어떡할까요? 자, 내가 뉴스타트라고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T세포가 더 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결국은 죽여달라는 사망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그렇죠? 이제 거꾸로야. 환자가 죽고 싶어? 난 죽을 거야. 그래, 막무가내야. 완전히 절망을 받아들여. 죽어, 난 죽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 환자의 암세포가 이렇게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안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심지어는 내가 진짜 난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렸다 어떤 여자가.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아무것도 몰라. 자기가 유방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또 뭐 알아도 뭐, 아, 난 치료 안 받을 거야. 병원에 안갈 거야. 뭐, 이러고 있으면 적어도 3년은 살아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이렇게 보면, 암 진단받은 지 뭐예요? 두 달밖에 안 됐어. 그런데 한달 후에, 3개월 만에, 덜컥 죽어버린 환자들이 있어요. 놀랍게. 충분히 2, 3년은 어떻게 버틸 수 있어. 근데 그런 환자들은 갑자기 죽었대. 그건 그런 사람들, 어떤 현상이 여기서 벌어지냐고 하면,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T세포 쪽에서도 우리 주인은 죽을 버리고 싶대. 그러면 T세포가 오히려 암세포한테, 야, 너희들 우리 주인이 자꾸 죽고 싶던데 나도 죽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나한테 줘봐.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암세포가 죽여달라는 물질을 여기서 B7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이거는 암세포 쪽에서 T세포한테 뭐요? 죽여줘. 나 이 사람 먹으면 못 살겠어.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응, 역전이 돼가지고 T세포 쪽에서 못 살겠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이 사람의 건강을 지켜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 뜻이 없어. 왜? 주인도 암으로부터 치유되고자, 낫고자 하는 뜻이 없어. 그러면 이 B7은 생산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 B7을 생산할 때는, 뭐예요? 암세포 쪽에서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B7H1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암세포가 생산해서 T세포한테 메시지를 보내. 네. 그러면 그거는 무슨 메시지냐면, T세포가 암세포로 말미암아 T세포가 약해지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내가 암 환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암세포 쪽을 유리하도록 하면 암세포는 T세포를 죽일 수 있는 뭐요? 권리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 T세포를 약화시키는 이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한테, T세포한테 보내면 T세포가 암세포 안 죽여. 그냥,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암세포는 어떻게 되게? 마음대로 난장판을 부릴 수 있어. 지 마음대로 온몸에 퍼지고. 그렇게 되면 금방 막 여러 군데 막 온몸에 전이가 돼가지고 금방 죽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이거는 심각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은 이 유전자 자체가 뭐예요? 유전자라는 것 자체가 어떤 뜻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유전자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유전자 지도. 지금 다시 한번 유전자 지도를 보면, 자, 유전자 지도 보면, 자, 제가 지난번에 이 유전자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P53. 이 17번 염색체 상에 있는 여기에 위치하는 이 유전자는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한다. 단서가 붙어. 종양 억제 단백질이 생산이 되면 암세포를 억제해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살지 못하게 하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도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면, 뉴스타트적인 건강한 생활을 하면 이런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근데 내가 뭐예요? 암 걸리거나 말거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뭘 봤냐면, 지금
20대 젊은이들의, 아니, 20대에요. 비만율이 50%래요. 사실이에요. 요즘 어린애들 비만 너무 많아요. 뒤뚱뒤뚱하고 살이 쪄가지고. 이 큰 문제예요. 이게 과체중이 되면 면역력이 약해져요. 뭐, 우리 손자 살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통통하다. 아니야. 이 큰 문제예요, 앞으로. 그 왜? 어릴 때부터 뭐예요? 맨날 햄버거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이거는 이렇게 가면, 이거 안 돼요. 몸, 유전자들은 그런 음식이 막 들어오면, 뭐라고 인식하게?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아이들의 T세포는 어떻게 느끼게? 아하, 우리 주인님은 내 편이 아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생겨도 잘 안 죽여. 그 뜻이 중요해. 그 왜 이렇게 유전자들은 그렇게 예민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지는 뜻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자, 유전자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글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종양억제. 그래서 어떤 암세포, 우리 몸속에 있는 정상 건강한 세포들이 자꾸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로 자꾸 변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유전자, 이 P53 유전자가 종양억제 단백질을 생산해가지고, 야야, 암세포까지는 되지 말자. 우리 좀 참아보자. 기다려보자. 곧 좋은 시절이 올 거야. 이제 이래서 빨리 암세포 쪽으로 가버리지, 변질되지 않도록 억제시켜주는 그런 물질이에요. 아니,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자체부터가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누구 뜻인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야. 난 너희들 암 걸리면 안 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요?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내가 억제할 테니까 너희들 정신 좀 차리래. 하나님이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이 뭐 맛있으면 됐지 뭐. 이래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요? 거부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유전자 결국은 꺼져 버려요. 이제 그런데 제가 던진 그 질문의 핵심. 왜 유전자라는 것은 그렇게 뜻에, 우리들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물론, 이제 우리들이 뇌파가 베타파, 그렇죠. 알파파. 이렇게 되면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모든 이 전자파는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뜻이 들어있잖아요. 신호가. 이 신호거든. 그래서 나쁜 전자파를 내가 너무 많이 나 자신을 노출시키면 그게 그 유전자가 변해요. 암 유전자로 변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경우? 여러분 사용하고 계시는 핸드폰에서는 이 아주 센 전자파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그러나 이 전자파들은 물리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에 제한을 받는다? 시간과 공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써도 핸드폰에서 센 나쁜 전자파가 많이 나오지만 그거를 조금만 어떻게 해?
공간을 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뼘 통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조금만 둬도 그런 전자파가 뇌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밀착해서 핸드폰을 자주 장시간 쓰면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나쁜 전자파가 뇌 속으로 들어가서 뇌세포의 유전자를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시켜가지고 뇌종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모든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정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WHO 뭐 이런 또는 통신사들이 주는 그 팜플렛 보면 그래서 뭐 SK, KT에서 다 뭐예요? 그게 위험하니까 한뼘 통화를 하라고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낭설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그건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는 우리 의사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이제 나쁜 전자파라는 건 전자파 자체가 이게 다 신호 아니야. 여러분 핸드폰 바로 뭐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전자파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 전자파 파동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전자파로 이동을 하고 우리가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유전자도 똑같아요. 어떤 전자파가 오느냐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 너무나 이건 너무나 진리구나. 맞는 말씀이야. 그래. 그렇다면 나도 치유 받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될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게 알파파가 되고 그럴 때 유전자들은 빨리 회복한다 이거 정상으로.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이런 베타파가 오면 짜증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막 이게 막 섞여가지고 그렇다면 유전자들도 각각의 고유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자파 신호를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가 반응하느냐 이게 다 달라요. 유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더 확실한 것은 유전자 뜻은 무엇으로 나타내? 뜻이 나타나는 방법은 말하면 되고 또 말하는 것은 이게 공간이 가까워야 돼. 근데 말로 뜻이 전달 안 될 때는 무엇으로 전달돼야 돼? 글자로 전달이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 유전자는 글자입니다. 세상에 유전자가 글자예요. 여러분, 이 유전자가 글자예요. 자, 우리 한글도 영어 알파벳도 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도 다 글자로 기록되어 있잖아, 성경에. 자, 그런데, 여러분. 한글은 24자입니다. 그렇죠, 알파벳이? 24자. 이 24자를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상, 구, 여기에 뜻이 있잖아요. 이 상, 구, 그 사람 멋진 사람이야. 자. 별로 찬성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글자의 배열 순서를 바꿔봅시다.
2형이 일로 올라가고 시옷이 내려왔어. 그럼 이상구가 누가 돼? 이 악구야. 이 악구라는 놈 좀 어떤 놈일까? 맨날 하면서 맨날 깜짝깜짝 놀라는 좀 병신 같은 놈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꽃 같은 글자인데 배열 순서만 달라지면 뜻이 확 달라지. 유전자도 꼭 같습니다. 이런 글자예요. 자, 그 다음에 시옷은 본래 있던 자리로 가고 기억을 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이형을 일로 옮겨. 그러면 어떤 놈이 돼? 이사구. 이게 뭐 좀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 보세요. 똑같은 글자를 사용하는데도 배열 순서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그 뜻 전체가 확 달라져. 그러니까, 자, 컴퓨터 글자는 뭐예요? 0하고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 2개, 0, 2개 이렇게 배열하는 거하고 1하고 0하고 2개, 2개씩인데 배열 순서에 따라서 뜻이 달라요, 같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유전자는 알파벳이 몇 개냐면 4개입니다. 네 종류의 화학물질을 배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우리가 세포핵을 열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 염색체가 있다. 그 염색체는 뭐 뭉치다? 실 뭉치다. 이 실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줄이 두 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네 가지 종류의 화학물질, 이 염기라 그럽니다. 요게 배열 순서가 어떻게 이 파랑, 노랑, 빨강, 초록, 이 배열이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 이게 다 글자야. 그래서 우리 세포를 탁 열어보면, 아, 유전자가 이렇게 설정, 나는 너희들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고 싶어 할 때 억제하고 암에 빨리 걸리지 않도록 억제할 계획이다. 그래서 그런 물질을 생산할 거야. 너희들 생기만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글자는,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없게? 절대로 없습니다.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글 훈민정음이 이 온 언어학계에서 최고의 글자다. 그래서 아직도 글자가 없는 부족들, 그 어떤 민족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민족들이 있어요? 글자 없는 민족들. 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안 만들었으니까. 네, 안 만, 그래서 아직도 안 만든 민족들은 훈민정음을 갖다 쓴다고요. 그래서 자기 나라 발음을 우리 한글로 표현하고, 그래서 글자를 만들어서 쓰는 민족들이 인도네시아 뭐 이런저런 그런 부족 족속들 뭐 쓰고 있어요. 왜 있어요 우리는? 만들었잖아요. 세종대왕이 안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글자 쓰고 있게? 한문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이 흐미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 비슷하게, 왜 중국 글자 쓰니까. 그러면서 중국말 할 거고. 그러면 이런 독특한
우리 민족만의 특성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에 52 종류의 소위, 소수민족이라 불러요. 중국에서. 소수민족을 사고 있는데, 글자를 가진 소수민족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 글자가 없는 소수민족들은 자기 민족의 고유의 정체성을 어떻게, 거의 다 상실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조선족은 끝까지 존재한다고. 예. 네. 조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 이 조선족도 어떻게 빨리 그냥 정체성을 없애려고 은근히. 그래가지고, 동북공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고구려도 자기들의 땅이다. 뭐 이랬었고. 그래서 옛날 고구려, 만주 있는 고구려의 그 문화 유산들을 다 뭐요? 파괴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이 세종대왕은 살아 계신 동안에 아들 문종에게 왕위를 어떻게 안 죽었는데도 넘겨줘 버렸어요. 왜 그랬게? 한글 만든다고. 왜 왕이면서 한글 만들면 왜 안 돼?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정치 상황으로서는 그때는 중국 명나라거든. 뭐 조선의 왕 세종이 자기 나라 글자를 만든다고 우리 글자 안 쓰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쳐들어와. 네. 그러니까 왕이 만들면 안 되는 거야. 만들려면 뭐예요? 왕자리를 내놔야 돼.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 세종이라는 인간은 정말 이 국민들을 사랑했어요. 왜 그랬냐? 왜 갑자기 글자를 만들려고 그랬냐?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왜? 한문이 너무 어려우니까. 백성들이 읽을 수가 없어. 배워야, 그것도 너무 배우기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하루는 밤에, 네, 야행을 나갔어. 이 서울 장안이 어떻게 지금, 밤에는 어떤 상태가,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지, 이제 탁 나갔는데, 아, 저쪽에서 막, 아, 뭐, 잡았다! 뭐, 범인을 하나 잡았대요. 근데 그 범인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난리를 치고 있어. 그래서 세종이 저기 가보자. 갔어. 가보니까 살인범이야. 살인범이는 그 범인은 체포된 범인은 노비야, 노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포졸들에게. 누굴 죽였냐냐. 이 노비의 자기 주인을 죽였다는 거야. 그 증거는 뭐냐? 종이를 가져왔는데, 그게, 나는 누구누구를 죽이고, 돈, 천량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이야. 근데 거기에 노비가 뭐예요? 예, 네, 손바닥을 찍었어. 이게 뭐 탁. 그게 증거라. 그 네가 찍었느냐? 세종 찍었는데요. 왜 찍었냐? 찍으라 해서 찍은 거지. 예. 네. 그 세종이 눈치를 탁 채는 거야. 하하하. 그래서 범인을 색출해라. 진짜 범인. 그리고 그때부터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 읽을 수 있는 글자. 참 여러분, 감동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왕이 있었다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조선은 곧 세종이다 이런 책까지 썼어요. 정말 이런 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안 만들었으면 우리는 지금 꼬박 여러분 중국 컴퓨터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우리는 탁 해서 한글 디지털 글자가 나온 거야. 중국 글자는 다 뜻글자 아니에요. 그래 복잡하잖아. 뭐 이거 하고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늦어요 또. 우리는 그냥 만들어야 있는 겁니다. 우리 세포라는 그 속에 그런 글자가 기록이 돼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글자가 있는 세포를 가진 이 인간이 우연히 진화된 것일 수는 없다. 다 계획이 있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얘들이 이렇게 나중에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그래서 유전자가 꺼져서 암에 걸릴 수도 있다. 암에 걸릴 경우에 내가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대로 정상 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암 세포로 되지 않도록 내가 억제를 해줘야지. 그리고 생겼을 경우에도 뭐요? 내가 T세포란 걸 만들어서 그거를 뭐야? 생긴 암세포 다 죽일. 이게 다 하나님이 사전에 계획하신 것이라, 이 말이야. 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진화했다면요, 이 세상에 인간이 지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어쨌든 싸울 거고, 그렇죠. 서로 속상해 할 거고, 암 생길 거야, 안 생길 거? 생기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 얘들은 암 걸리겠구나. 그러면 암 걸리더라도 내가 암이 나을 수 있도록 내 생기만 받아들이면 나을 수 있도록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자. 그게 계획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없이 암 덜컥 걸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지. 인간들 없어, 지구상에. 벌써 끝났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사전에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얘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다. 다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프로그램을 만든 거야. 프로그램을.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세포 하나하나에. 여러분, 이런 거를 과학자들도 알면서 왜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지도 알질 못하겠어, 도통. 그래도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비합리적이라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 글자를 만들어야 프로그램을 짜지. 그렇죠? 그걸 기록해놓지. 네. 그건 미리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어떻게 계획이 완성돼야 되는 거야. 뭐 아메바가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참 저도 옛날에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박수를 많이 친 사람일수록
지금 암세포들은 빨리 포기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빨리 동면 상태로 들어가 버릴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T세포가 조금이라도 더 강해졌다 하면, T세포 드디어, 야, 암세포들, 너희들 이제 숨어봐야 소용없어. 순순히 자수해. 그러면 암세포들도 뭐예요? 예. 네. 서류 들고 올 거예요. 무슨 서류? B7, B7. 예, 죽여주십시오. 그래, 결정 잘했다. 그게 현명한 결정. 이래서 다 우리 몸은 하나님답게 신사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무조건 암세포 다 나와 다 죽여버려. 이런 조폭 같지 않아. 아시겠죠? 자, 암세포들이 스스로 뭐예요? 예, 저는 이 사람 몸에 살아야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래서 죽여주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 암세포들이, 예, 이 암세포들이 알아서 죽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암세포들이 이 사람, 뉴 스타트를 잘 해 나가는 상황을 느끼고 보니까, 아하,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람 몸에서, 기대를 걸고 살아간다는 것은 엉뚱한 생각이구나. 그런 판단이 설 만큼 여러분의 마음 그 뜻이 확실해지면 암세포들은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프로그램인데 PCD입니다. 이거는 P는 programmed입니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C는 cell, 세포. 이거는 D는 death. 그러니까 미리 유전자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세포가 죽고 싶을 때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살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이런 프로그램도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다니까. 암세포 속에 보니까 프로그램드 셀 데스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생기를 탁 받아서 켜지면 물질을 생산하는데 어떤 물질? 이 물질이 생산되면 그 물질, 그 세포가 착착착착 단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세포가 죽은 세포에서 나온 원료들 있잖아. 그거를 다시 재활용하도록. 참, 우리 몸이랑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게 그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계획, 그 아이디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유전자에는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 자, 유전자는 왜 뜻에 반영하냐? 이제 새로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유전자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뜻을 선택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선택대로 글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거기다가 쳐서 편지를 썼다. 다 쓰고 나서 다시 읽어봤다. 아니야 이건 좀 오해가 생길 만한 문장이야. 그러면
아, 이게 문장을 바꿔야 되겠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생각이 바뀌면 뜻이 다시, 그렇죠. 써놓은 거 수정해야 안 해요. 그래서 다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는 변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 참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 우리 우울증 걸리신 분이 있으니까 암 얘기를 자세히 할 수가 좀 그런데 하여튼 이래저래 어쨌든 여러분 좋은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암에 딱 집중해서 자세히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얘기해서 여러분 꼭 도움이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